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잠시 외출합니다 라는 영화로 찾아뵙었습니다. 이 영화는 권종현 감독이 2015년, 4년 전이죠. 드라마 장르로 감독, 작가 둘다 하셨고요. 노인역으로는 이익수님, 보좌관 역으로 한창현, 정대표 등으로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대표할 만한 제목을 단다면은 어떤 독거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예요.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안락사를 하는데, 이 당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4년 전이니까. 상당히 첨단의 매체들이 나와요.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, 정말 슬프더라고요.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네들 중에 연고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. 연고 없는 분들이 이렇게 고독하게 돌아가시는구나. 이분은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. 왜 저러시냐면은 CC카메라에 감지가 안 되려고. 가스가 감지되었습니다. 상태는 안전입니다. 이제는 노인분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.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. 지금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가 전체 스토리 얼개인데요.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. 잘 잤나? 우리나라 노년층도 이제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미 스위스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말이죠. 오늘이 보자. 12월 19일 수요일. 담배 피웠고, 커피 마셨고, 불을 껐고, 날씨도 맑음. 그 다음에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765-7번지. 전화번호 898국에 9558번 됐고. 진짜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. 전화해도 없는 번호일 겁니다. 전화하지 안 해봤지만.
갔다 올게요. 출입문 닫혔습니다. CCTV, 뭐 벨, 전부 다 소리가 나가지고 다. 얘가 부산일 겁니다. 부산의 철도변에. 나타난 사람들. 아이고 어르신, 날씨도 추운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네.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. 대표님,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 아시지요? 뭐 요양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. 나도 알아요. 고생 많으십니다. 장의산지 연락사를 주관하는 장의산지 어르신, 제가 어르신들을 꼭 책임지겠습니다. 상조회사인가 봐요. 아니 와이라노 이거. 좋습니까? 이렇게 가서 한번 달려볼까요? 사이클 찍기 위해서 모순을 취하는 거죠? 대표님,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요? 갑자기 와이랍니까? 예를 들어서 어르신, 잘 받으십시오. 이런 식으로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,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? 대표님, 한 번입니다. 눈 딱 감고 어르신,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. 와, 지금 대박입니다. 좋습니다. 어르신, 꼭 책임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진 잘 나왔습니다. 그래요? 다행이네. 어르신, 이게 진심이 다 통해서 그런가 봅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어르신? 맞습니다, 대표님. 어르신이 아주 잘하시네. 사진빨도 잘 받으시고 멀쩡하시는 분이네. 안 그랬습니까? 이제 갑시다. 어르신 덕분입니다. 여기 이 제 명함이고 약주라도 좀 사드십시오. 우리 아버지 같아서 그러니까네.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었구만. 죄송합니다. 내가 오늘 촬영도 좀 있고 해서
아무튼 내 길도 잘 찾아왔어요. 출입문 열었습니다. 이 CCTV가 자기 아내 인양 이렇게 아내로 삼으시고 사시는 거예요. 어르신! 어르신! 그... 나 사람도 없는데. 농기요. 아이고, 어르신. 찾느라 고생했네. 잠깐 들어가도 되지? 아이고. 어르신, 대충하고 얼른 가입시다. 아, 참, 뭔 말인지 모르겠네. 아. 아이고 어르신 식사도 다 나오고 하니까는 내일까지만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. 집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어르신 고맙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. 우리 아버지 같아서 안 그럽니까? 아니 그건데. 아이고 보살관님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. 저분이신가요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아이고 어르신. 아, 안녕하세요. 예. 그런데 오래 걸리는가? 아, 예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. 그 혹시 여기서 댁까지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?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. 아 예. 어르신 약주는 좀 드시나요? 할 줄은 알지. 그런데. 요새는 술은 많이는 못 먹지.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? 뭐 졸음이 온다든지. 뭐 지금 뭐 잘 시간도 아니고. 혹시 자제분은 없어 그런 거. 우울증. 할아버지 성함이 이게 미래의 노인 관리 시스템이라고. 자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식사 갖다 드릴게요.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영화상에서 가상으로 미래에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다, 노인들을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죠. 아이고 어르신,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? 밥은 좀 괜찮게 나오던가에. 뭐 검사한다더만 하도 안 하고. 여 언제까지 있어야 되노? 일단 좀 내려주소. 내 집에 가봐야 하는데 지금 찾고 난리도 아니기라. 조금만 계시면은 집에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. 예.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? 또 나타나셨는데. 준비 다 됐나요? 예, 준비는 다 됐습니다. 어르신, 일단 사진 한 번만 찍고. 예. 잘하신다 아닙니까? 금방 끝나니까나. 참내 돌아보겠네.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산책할 때 찍고 병원에서 찍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. 지금 뭐 하려고 이러노? 나 안 할란다. 난. 아니 일단은 좀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사진만 찍는다고 해. 저번처럼 하면 됩니다. 나 안 한다고. 이거 안 놓나? 아니 잘하시는 분이 왜 이랍니까? 아니 나 안 할란다. 아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예? 하기 싫은 걸 왜 그러노? 아 좀 앉아 보이소 진짜. 하기 싫다. 아니 왜 이랍니까? 좀 도와주이소 좀. 이거 나 안 할란다. 아 진짜 이 너마시네 진짜. 아 진짜. 얼씬이가 이제 화가 많이 나갖고 다시 귀가 싫은 거죠. 모자관도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나쁜 새끼야 말이야. 그러면 안 돼! 내가 들어가서 어찌 하는지 한번 보자, 내가.
사람이 출입문 열었습니다.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CCTV 센서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을 침투가 가능한 북한의 고속정이 서해 NLL 근처에 배치되어 대상화시켜서 군 당국은 이를 확인과 동시에 대응책 마련을 나섰습니다. 이른바 노인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 대표가 뒤늦게 노인 요양병원에 방문했습니다. 이날 정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 봉사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. 노인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겨울 기상 전망에서 당시 올겨울은 지난해 겨울보다 한파가 더욱 드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 당시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가스가 감지되었습니다. 상태는 안전입니다. 가스가 감지되었습니다. 상태는 안전입니다. 사회복지 연결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. 어떤 회사로 연결이 되나 봐요. 연결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.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죠. 연결할 곳을 말씀.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. 이제 더 이상. 이 어르신이 CCTV를 떨어뜨리죠.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친구처럼 아내처럼 여겼던 CCTV를 센터로 연결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결국 이 어르신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. 센터로 연결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내가 그토록 믿었던 뭐 CCTV나 이런 것들 연결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.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. 좋은 사람. 회사 이름이죠. 좋은 사람으로 연결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좋은 사람이라는 회사가 저희 좋은 사람은 뭐 하는 회사인가? 기관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입니다. 현장에 물을 준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근데 이 어르신이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. 생긴다? 예, 챙겼습니다. 캠코더 그 설치해라. 예. 네, 빨리 좀 하자. 예. 그 체크했지? 네. 접수 번호가 4885번입니다. 가입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. 결제는 다 됐고 전에도 한번 진행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.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몇 번 돌아가시려고 시도를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크에는 네.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성한
답이 정확하게 되지. 그냥 빨리 주면 안 되겠나? 전에도 했다 아이가. 아, 예.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괜찮겠습니까? 부탁합시다. 예.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. 약 먹는 시점도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. 정말로 오늘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?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제가 이 안락사할 때 예,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. 먹는 어떤 이 약을 드시면 어떤 용제죠? 무슨 약 같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과정은 보통 쓰지도 않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약을 드시는 것을 희망합니다. 본 적이 있어요. 외국 영화에서 담배 한 대만 피입시다.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안락사를 할 때 그걸 마치고 그러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대시고 나 주의소 정말로 쓴맛을 이거 무슨 이 무엇과 만들었노? 아우 쏟았어. 얼른 하나 주소. 아직까지 서네. 진짜 서네. 돌아가신 거예요? 정리해라. 네. 어휴, 전화 온다. 여보세요? 왔다. 오늘 너 돌잔치지? 아, 예, 갈 수 있겠다. 오늘 뭐 시간 좀 빡빡할 줄 알았는데 일이 끝났다. 아, 알겠다. 좀 이따 보자. 그 있으라, 애들하고 모아가지고. 그래, 좀 이따 보자. 응? 카메라 꺼진다? 예. 그 봉투하고 잘 챙기라. 예. 나 먼저 들어간다. 짧게 한 노인이
하시는 걸 여러분이 봤습니다. 전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 엄청나게 슬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이렇게 고독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카메라로 촬영 녹화하는 그 장면이 시스템이 보는 장면이잖아요. 계속 어떤 시스템 안에서 감시라고 할 수도 있고 배려받 관심을 가지고 배려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구나 가슴이 두드러고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. 여러분도 다 논의 될 거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.